자, 오랜만에 다 같이 외쳐봅니다. 미주알, 꼬주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교수님이 돌아오시면서 완전체로 2020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US 스타일 장소본부장 또 이항윤 교수 캐나다에서 2주간의 또 일정을 마치시고 안전하게 모사 귀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웰컴 투 코리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인천공항에는 나가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음으로 정말 네.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았고요. 네. 제가 없을 동안 제가 서너 번 여기 방송에 참여했거든요. 네. 하셨어요? 엄청난 뒷담화에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 저희가 뭐 뒷담화가 아니고 이제 네. 또 대놓고 한 거죠. 방송에서 그러면. 이제 녹화돼서 네. 다 이제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담화를 나눈 내용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상하신 건 아니죠? 아, 그래도 이제 예. 안녕하세요 할래다가 썼다가 지웠죠. 아니 하셨으면은 전 충분히 다 이제 제가 네. 응대하실 할 수 있었는데 네. 어쨌든 우리 이 교수님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약간 힘을 잃으신 것 같은 어떻게 오늘 표정이 약간 어두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일단 괜찮으시죠? 예, 이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달은 제가 아 정말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리 비우. 그럼 저도 비울 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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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나다에서 어떻게 메이플 시럽 좀 많이 그러니까요. 드시고 오셨어요? 네. 거기 메이플 시럽은 한국과 좀 다른가요? 아, 맛있죠. 아니 어차피 메이플 시럽은 다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알겠습니다. 조금 하려면 올게닉 하면 더 좋죠. 아, 올게닉.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고 과연 그 올게닉을 들고 오셨는지 안 들고 오셨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주와 고주와 매주 매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지난 한 주 동안 월가 있었던 이슈 정리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과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고 해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각각 세 기업씩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네 가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교수님 격하게 반겨주시고 계시네요. 이렇게님도 교수님 컴백 환영합니다. 교수님 잘 다녀오셨어요. 김대훈님, 김주희님도 안녕하세요. 김씨 시간을 처음이 하셨는데 오 환영합니다. 네, 실시간으로는 이렇게 채팅 참여하시면서 또 저희가 소통할 수 있으니까 자주 오시길 바랄게요. 미국 주식 많이 떨어지셨나봐요. 무슨 의미죠? 이엘님 사실 뭐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져봤자 네. 고점에서 살짝 밀린 네.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녹여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슈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슈는 요 얘기는 빠질 수가 없죠. 미국이 이란 공습을 네.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란 공습으로 군부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했는데요. 드론 공격으로 사람이 이제 죽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에 이제 이란이 이제 피해 일단은 복수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또 트럼프는 52군데 정도의 정밀 타격을 하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좀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쟁을 멈추려고 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근데 선거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주변의 분들이 많은데 얘기가. 그렇죠. 약간 네. 일부러 선거 잘 되려면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하여간 그랬는데 그거와 관련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뭘 제가 관련이 없어요. 다 관련 있어 보이는데. 관련 있습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뭐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이 방송 안 지금 왜냐면 그 우리 여동원 앵커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금요일자에 월간 뉴스를 보신 것 같아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까? 예. 다음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네. 바로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나왔던 그림이 뭐냐면 1998년 12월 17일 날 네. 클린턴이 탄핵을 미루 연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라크 공습했다는 맞아.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전 이거 기억나요. 예,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정치적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약간의 뭐랄까요 조금 그 본인의 몰렸던 어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혹은 또 북한을 약간의 좀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양쪽에 다 상황을 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공습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빠지지만
한 달이 지나면 대운 회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그 문제 해결되면 주식을 매수하자고 얘기하는데 네. 상관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걸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네. 공습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공습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약간 정치 플레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일말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더 악화되거나 이게 생각보다 되게 확대되거나 네.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향이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에 따라서 유가가 예, 출렁였잖아요. 예, 유가가 올라갔어요. 유가가 네. 한 3% 올라갔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좀 오히려 한번 사볼까 말씀하시는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여기 나오는 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200만 배럴을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셰일가스 부분도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증산하려고 계속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유가에 대해서는 일단 좀 안 좋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물가를 올리려고 그럴까요? 내리려고 그럴까요? 안정화시키려고 그럴까요? 물가요? 예, 물가. 물가는 안정시키려고. 예,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당연히 유가도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유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좀 적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터지면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하시지 많은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 화면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핵심인데 나가는 그림이요. 아까도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지구의 환경. 저 친구가 대단하죠. 예, 이분이 나와서 네. 지금 굉장히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2003년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빨리 결혼했으면은 나왔을 수도 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뭐 너무나 지금 어쨌거나 본인 네. 나이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중요한 것은 현재 유가 전망이 배럴당 60달러가 좀 넘어가는 60 중반 네. 정도죠.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환경 문제를 감안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 그런 유가에 대한 상승을 가져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트럼프하고 굉장히 설전을 펼치신 분이거든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네. 친구인데 저 친구의 눈빛이 정말 투명하죠. 어렸을 때 네. 저를 보는 것 같은 네. 예 네. 그런 생각이 때. 좀 드는데 예.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유가에 대한 전망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2020년도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한 65달러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품이라는 것은 예측이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약간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만약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금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툰베리라는 친구가 이제 연설을 한 부분도 저도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접했는데 어린 친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말 당당하게 내뱉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고 이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작년에 뭐 배럴당 100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 유가 부분은 좀 안정적인 요 가격대 부근에서 최근의 가격대 부근에서 등락을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슈는 우리 캐나다에서 돌아오신 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ISM 제조업 지수 부진 그리고 네 번째는 미중 1단계 무역협의 서명 임박. 이 제조업 관련해서는 네. 그 보잉사 영향도 좀 크고 여러 가지 좀 부진한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수많은 어떤 이슈 그중에서 네. 가장 큰 걸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이슈에서 다루었던 소위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이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빠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냉정히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경제 지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되겠거든요. 이게 진짜 더 중요한데요. 사실 제조업이 물론 미국에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훨씬 큰 건 사실이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5개월 연속 52하가 나왔습니다. PMI가. 네. 50이라는 것은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경기가 좋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50 이하 되면 경기 수축이기 때문에 경기 안 좋은 건데요. 이게 지금 5개월 연속 50 이하 같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47.2라는 숫자가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상이 지금 48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안 좋았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란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예상치란 것이 엄연하게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주식이건 실적이건 매출이건 이익이건 PMI가 됐건 뭐든지 예상치보다 좋으면 긍정적이고요. 예상치보다 안 좋은 건 악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분명히 악재인식하는 게 맞고요. 이 47.2라는 것은 한참 금융위기가 이제 피크에 들어섰던 2009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악재인식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기에 대한 리세션이나 이런 우려감이 나올 가능성은 크진 않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보다는 지금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이 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벌써 작년이 됐지만 2019년은 미국만 경기가 좋았다 그러면 이제는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의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해외가 좋아지면 미국에서 전체 S&P 500 기준에서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매출은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경기가 좋은 것은 또 미국에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필요 없다. 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호재냐 악재냐 분명히 악재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세 번째 이슈 ISM 제조업지수의 부진 관련해서 코멘트를 쭉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 미중 무역협상 그 1단계 협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죠? 네.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날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다음 주도 어쩌다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1월 15일이라는 얘기를 날짜가 찍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15일 워싱턴에서 서명할 예정을 얘기 나왔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흔히 얘기해서 사인하려다가 갑자기 안 할 수도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날짜가 나온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문제는 이제 2단계 협상이나 그런 것들이 추후 협상이 있을 텐데 이것이 과연 올해의 진전이 되겠느냐 아니면 선거 이후 즉 연말까지 지나고 나서 나올지 모르겠으나 계속 이슈는 살아있을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크게 우려의 목소리보다는 작년에 그런 힘들어온 과정을 지금 일정 수준 정리하는 단계로 접어든 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작년과 같은 어떤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거에 대한 우려보다는 일단 지금 바로 우리 앞서 얘기했던 지정학적 위협이라든가 지금 이란도 있겠고요. 지금 뭐로 우리 당장 우리나라 관련된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을 분명히 한쪽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작년에 했던 가장 우리 발목을 잡았던 무역 전쟁이나 무역 어떤 갈등은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더라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 무역 협상 관련해서 시장이 만약에 이거 스몰딜 아니냐, 이거 큰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시장 끌어내리면은 또 이게 심리에 우리가 무차별 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 이제 시장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좀 힘을 받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밤 미증시가 주말 사이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하락하게 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저는 더 컸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란 공습이 없었으면은 네. 이것 때문에 빠졌을 것 같은데 더 빠졌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잘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조업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47점 얼마였죠? 아까 2였죠? 네. 얼마였죠? 엄청나게 안 좋은 부분이고요. 지금 나가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생산이 43이 조금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란 공습에 묻힌 건데 취소되었다. 예.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뭐 저희 지수 뭐죠?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건데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다행스럽게 말이 웃깁니다. 이런 어쨌거나 묻혔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오늘부터는 약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또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많이 부진해지면 이것을 바닥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시그널들이 또 보여지면 시장에 또 그게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 알고자 다시 돌아온 이 교수님과 함께 월요일 시간 꾸려봤습니다. 내일도 함께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영인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5회 투자 플랜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까지 낙폭 줄여가면서 코스피 지수 0.91% 하락, 코스닥 지수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2.12% 하락한 665선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좀 깊게 쉰 만큼 그 뜀이 내일은 더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반등을 꿈꾸며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